백화점 직원에게 행패 부리고 봉투를 막 집어 던지고 이렇게 진상 손님들이 갑질했다는 뉴스 작년에도 많았죠. 최근 알바몬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알바생들은 여전히 힘들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들의 비매너로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는 알바생이 90%가 넘었고요. 이 중 절반 이상이 반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일사일프 팀원들도 예전에 알바할 때 반말 엄청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반말 다음으로 상처를 주는 건 서비스 달라, 가격 깎아달라 하면서 권한밖에 무리한 요구를 할 때였고요. 돈이나 카드를 집어던질 때, 본인이 실수해놓고 알바생에게 사과를 요구할 때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시당하는 우리 알바생들 혹시 감동받을 때도 있나 물어보니까 1위가 인사에 대답해주거나 상냥하게 대해줄 때라고 해요. 그냥 인사만 받아줘도 누군가는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는 건데 이제부터 먼저 인사 한마디 건네보는 거 어떨까요? 예전에 돌아온 하프 을지로 소식 전해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오래된 인쇄소들 사이에 갑자기 섞여있는 와인바, 간판 없이 꼭꼭 숨어있는 카페, 이런 독보적인 감성이 만들어진 겁니다.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는 원래 이런 전통 있는 제조업체 거리로 유명합니다. 최근엔 젊은 예술가들이 자리 잡으면서 옛 정취와 영한 감성이 만나 제2의 전성기를 만나 했는데 지금 여기선요 한창 철거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 때문인데요. 이 자리에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데요. 그래서 벌써 400곳이 넘는 점포가 문을 닫았고요. 을지 면옥같이 오래된 맛집들도 철거 위기라고 합니다. 지역 상인들과 젊은 예술가들은 대책 없는 재개발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10년 전 재개발 사업으로 초고층 빌딩 거리로 변해버린 종로 피막골처럼 나중에 을지로도 딱 간판만 남고 다 바뀌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반발이 계속되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통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다시 설계해보겠다라면서 일단 한 발 물러났는데요. 과연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좋은 대책이 나올지 우리 같이 지켜보자고요. 버려진 쓰레기 때문에 아파하는 거북이, 죽은 고래, 다시는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 오늘부터 운동 시작해보려고요. 바로 플로깅! 나도 건강해지고 지구에도 도움이 되는 운동법인데요. 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달리기 하면서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기만 하면 돼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은근히 운동되는 게 쓰레기를 주우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를 같이 하게 되고 주울수록 들고 다니는 무게가 늘어나니까 운동 효과가 업 되거든요. 실제로 조깅만 할 때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22% 정도 올라간다고 해요. 플로깅은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인스타에 이런 해시태그를 달고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플로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광안리, 여의도, 하늘공원에 모여 운동회도 했다는데요. 우리식으로 줍깅이라고 부른다네요. 매일 다니는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고요. 특히 물가에 버려진 쓰레기 이거 그냥 두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되니까 우리 줍깅 꼭 한번 해봐요. 이번 주 주말에 고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 잊지 마세요. 내일 봐요. 안녕.